만나실 텐데요. 박찬욱 감독님, 탐희 배우, 김신영 배우 한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질이 한번 딱 한번 펴볼까요? 네. 아, 예. 생각보다 러닝템이 좀 깁니다. 예. 네. 길다고 생각 못할 만큼 굉장히 몰입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참 마음이 번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날 때 우리 정월 선생님과 송창식 선생님이 함께 부른 안개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봐야, 아, 헤어질 결심을 잘 봤구나 하실 겁니다. 예. 괜찮나요? 오늘 번개가 많이 쳐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예쁘게 잘 나오게 해주시고. 아, 즐겁게. 그리고 아주 독특한 유머 코드가 많습니다. 예. 코미디언이 직업인 저도, 예. 터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묘하게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명대사도 많습니다. 예,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한 연예인 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사이가 하이죠. 영화관에 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因为真的是我们只有有电影的上映的时候，我才能够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这可能是做电影人最幸福的时候，是吗？ 이것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希望你们在这里能够享受我们的电影。看完以后，希望你们有机会在网上或者在任何地方写下一句你们心里面印象最深的台词，好不好？ 그리고 영화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요. 보고 나신 후에 인터넷에 남기셔도 되고,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를 꼭 어디든 마음속에 그 남아있는 대사 하나를 꼭 남겨주세요. 가능하실까요? 어그치죠. 왜냐면 찾아다닐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네. 네, 상대와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작지만 저희 특별한 영화 부트 선물 준비했어요. 관객 한 분씩 좀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커플, 미혼 커플 손을 바짝 구워 넣어주세요. 미혼? 저기 남성분 안경 쓰셨고. 我知道这是宁钱，但是我也很想问，这里有没有看过的朋友？ 상영 전인 지금 관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여러 번 보고 또 오신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번 보신 분 계세요? 아? 진짜요? 他都看五次。哇，看了五次了。那有比他看的更多。 혹시 여기 다섯 번 봤다 하신 분 계신데 이분보다 많이 보신 분 계세요? 10번. 10次. 10次. 10번보다 더 많이 보신 분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